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 2주 정도 조금 바빴습니다. 뭐 서울도 가고 뭐 당진도 가고 여기저기 이제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촬영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지금 4시 15분입니다. 새벽. 그동안 이제 미뤄왔던 동영상 몇 개를 오늘 촬영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철학관 창업, 요즘 되게 불경기죠. 뭐 이렇게 음식 장사, 이제 식당이죠. 그리고 뭐 구멍가게, 이제 뭐 편의점 이런 건데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서로 이렇게 경쟁이 되고 시장은 이제 뭐 그걸 식당을 이용을 하고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얼마 없는데 그 가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오히려 장사가 이제 더 안 되는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테레비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돈 적게 들고 이게 뭐 철학관 창업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이 거의 안 들죠. 뭐 조그만 공간에다가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뭐 책상에다가 뭐 이제 뭐 요것만 있으면 되니까 얼마든지 누구든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누구나 다 쉽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굉장히 그 경쟁이 심합니다. 뭐 집집 그 어떤 데 가보니까 한 거리가 다 철학관 거리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보니까 뭐 이렇게 조그마한 푸스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전부 사주 봐주는 이제 그런 공간도 봤었습니다. 이것도 본의 아니게 이제 좀 이렇게 경쟁이 심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있어야 되죠.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남들보다 조금 더 고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오늘은 철학관 창업 노하우 8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역학의 꽃, 운세의 꽃이 바로 1년 신수입니다. 1년 운세죠. 우리 조상들은 이제 옛날에 이제 토정 비기를 해가지고 올해 내 운이 어땠는가 뭐 이런 걸 보기도 하고 또 뭐 철학관 가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1년 신수입니다. 1년 신수라는 거는 1년 운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월별로 1월 달에는 어떻고 2월 달에는 어떻고 3월 달에는 어떻고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 그 이제 전문가 학습 패키지에서 최고 장점, 제일 저희들이 많은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노력을 한 게 바로 이 1년 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저희들이 만세력 북극성 3이라고 이제 역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문가 학습 프로그램인데 그 개발할 때 저희들이 돈이 거의 한 7천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갔었습니다. 개발 시간도 굉장했죠. 한 6년 이상 저희들이 개발 기간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만세력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이렇게 정밀한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수작업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절기나 이런 거는 다 손으로 하나하나 다 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에러 나는 거, 오타 나는 거 이런 걸 거의 다 이제 저희들이 수정을 했죠. 그런 수정 작업을 통해서 나온 북극성 3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뭐 이렇게 몇 달 만에 만들어낸 역학 프로그램하고는 저희들께 이제 조금 더 잘 돼 있지 않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프로그램에서 제일 꽃이 바로 1년 운세 보는 이제 그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컴퓨터 점, 이제 컴퓨터 가지고 본다 이러면 그 적중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라는 거는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을 때는 맞고 틀릴 때는 틀린다는 거죠. 그럼 반은 맞는다는 뜻입니다. 50%라는 거는 역학에서는 사실은 0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요한 걸 결정을 하는데 그달 운이 분명히 나쁜데 그걸 컴퓨터 점에서는 이제 좋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은 오판을 하게 되고 오판의 결과는 여러 가지 이제 손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충격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역학이 100%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한테는 마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00% 그거는 우리가 거짓말이죠. 하지만 70 내지 80% 정도의 적중률은 돼야 됩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사람들이 참고를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북극성 3이라는 역학 프로그램, 이제 강사용 프로그램이죠. 그 이제 전문가 프로그램입니다. 그 일반 프로그램에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프로그램에 그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그걸 적중률을 70 내지 80% 이상 높이기 위해서 수동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좋은 운, 나쁜 운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판단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이 1년 운세를 볼 때는 육신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육신은 비경급제, 식신상관, 정제, 편제, 정관, 평관 이렇게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경급제로 육신이 나타났다. 그다음에 식신상관으로 육신이 나타났다. 그다음에 정제, 편제로 정관, 평관으로 인수편으로 육신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작용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좋게 작용하는 거, 하나는 나쁘게 작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신수는 월별로 운을 보더라도 그게 아무리 많고 많은 사람이 있다 그래도 결국 육신 10가지의 작용으로 묶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경급제가 좋게 작용하느냐, 식신상관이 좋게 작용하느냐, 나쁘게 작용하느냐, 정제편제가 좋게 작용하느냐, 나쁘게 작용하느냐, 정관편관이 좋게 되느냐, 나쁘게 되느냐, 인수편인이 좋게 되느냐, 나쁘게 되느냐, 그걸 판단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아무리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도저히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아무리 뭐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해도 컴퓨터로는 그걸 적중시키기 어렵다는 걸 저희들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이 수동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 사람이 수동으로 판단을 해주면 훨씬 더 적중률이 높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수동으로 판단을 딱 하게 되면 결국 좋다는 거는 이제 우리 그 육신이 좋다는 거는 좋은 말들이 쫙 들어가는 거고 나쁘다는 거는 나쁜 말들이 쫙 들어갑니다. 그 좋은 말 나쁜 말은 저희들이 수백 가지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경급제는 사람과 관련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조그만한 이렇게 이제 소규모 이제 유통업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 달에 비경급제가 나쁘게 작용한다. 그러면 손님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오는 사람들마다 이제 내하고 나쁘게 작용하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손님이 뭐 고객이 예를 들어 반품이 많다든지 아니면 고객이 와서 이제 크레임을 건다든지 아니면 고객과 여러분들 직원이 다툼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글을 계속 이렇게 몇백 가지를 적어 놓는 겁니다. 미리. 그리고 비경급제가 이제 좋게 작용을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치인이다. 그러면 정치인은 사람이 누굽니까? 비경급제가 누굽니까? 유권자죠. 그러면 이제 정치인이 이번 달에 내가 선거가 있는데 비경급제가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때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한테 이제 우호적이고 조마를 하고 호감을 가지고 이러니까 선거에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제편제는 이제 우리가 재물도 이야기하지만 시장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번 달에 정제편제가 좋게 작용하면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이번 달에 나쁘게 작용을 하는 운이 나타나면 정제편제 투자는 하긴 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내한테 손해를 끼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투자를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고 문장을 이제 수십 개를 적어놓고 투자를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다. 그게 이제 문장을 수십 개로 적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도 나다르고 다르다고 보통 이제 역학 그 하시는 분들이 철학관 가가지고 이제 사주를 봐달라 할 때 나온 대로 다 말해주세요. 좋은 거고 나쁜 거 다 말해놨는데 나쁜 거 이야기해가지고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약간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분 안 나쁠 정도로. 그러니까 마음 안 상할 정도로 이제 살짝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장들을 다듬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글 써보는 거 완전히 새로운 글을 쓸 때는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이제 비경급제 육신의 그 스토리는 결국 비경급제 식신상관 정제 편제 정관 평관해가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의 생활 우리들의 생활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말을 몇백 가지로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 글 쓰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운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거는 그걸 뭐 맨날 하는 거다 보니까 그건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더 어려워가지고 아주 힘이 들었는데 그걸 다 미리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제 다시 또 아주 쉽게 도표를 아예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너무 쉬운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잘 안 되죠. 안 되다 보니까 왜 안 될까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일주
이제 모든 이제 역학의 그 사주는 이제 일주를 가지고 보죠. 자기가 며칠 날 태어났다면 그 일간 그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일간이 아무리 많아봤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뭐 경신일 때 무토 기토 일간이 이제 무토 기토일 때 그리고 뭐 갑을일 때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전부 다 판단을 해서 아예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높은 이제 수준이 아니라 그래도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일간이 뭐다 이렇게 어떻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판단을 해서 좋다 나쁘다 버튼만 누지를 주면 좋다 나쁘다라고 이제 그것만 누지를 주게 되면 나머지 글이 자동으로 딱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쉬운 작업 같은데 사실은 무지 골치 아프고 어려운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이제 쉽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하나 이제 저희들이 또 더 어려웠던 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이제 1년 신수를 평가할 때 이제 문장이 수백 가지죠. 수백 가지 문장이 사실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몇 달씩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죠. 뭐 50대, 60대, 심지어 70대 되는 분들도 올해 한 두 분 정도가 또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올해 이제 70대 되는 분들 두 분한테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서 희신 기신을 판단을 합니다. 이제 희신은 용신이란 거죠. 좋다는 거고 기신은 흉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은 결국 두 가지밖에 없고 용신과 흉신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하면 용신은 좋은 거니까 좋은 거일 때는 좋은 말이 들어가는 거고 나쁜 거일 때는 나쁜 말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나쁜 말일 때는 나쁜 말보다는 이제 조금 말을 돌려가지고 이제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그 중국 사주라 그러죠. 역학을 공부할 때 격국 용신이라 그러거든요. 격국을 판단해야지 이 사주의 그 숨통이 용신입니다. 어디로 가야지 이제 풀린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게 용신이죠. 그거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자랑이죠. 이제 제가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어째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고민은 무지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는 쉬운데, 그분은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이해시켜 놓으면, 그 다음날 되면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또 뭐, 한 일주일 되면 또 잊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아예 도표를 만들어서, 요렇게 찾으세요. 요 딱 누를 세요. 그러면 착 되도록 돼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걸 완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만들 때 이제 황세란 박사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밤새미를 밥 먹듯이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고 나니까 종이는 7장밖에 없지만 7장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그리고 물론 한 장 안에 이제 다 들어가지만 이제 우리 역학하시는 분들이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시력이 안 좋죠. 뭐 노안도 있고 뭐 난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 글을 크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것도 어렵다 해가지고 아예 색깔을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색깔을 넣어서 그냥 이렇게 색대로만 하도록 우리가 도로 고속도로 가면 이제 그 저기 이렇게 들어갈 때 도로에다 색을 넣어놨죠.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갈 때 그 색 따라가지고 그 톨게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딱 되니까 여기서도 색깔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현재 이제 그 색만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걸 판단할 수 있도록 정말 쉽고 명확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쫙 이렇게 판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한테 그 프로그램을 드립니다. 그걸 드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고객들한테 계속 뽑아줘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 이제 10월 달이죠. 10월, 11월, 12월, 1월 한 2월까지 5개월 동안 이제 여러분 고객들 계속 뽑아주다 보면 그게 내년 12월달까지 나오죠. 그러면 이제 내년 1월달에는 무슨 일, 2월달에는 무슨 일, 3월달에는 무슨 일, 문장이 한 3줄, 4줄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 사람 사주가 이제 딱 나오고 안에 잠깐 보죠. 자, 요렇게 이제 사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체질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체질이 뭐다. 거기에 설명이 나오고 그 사람한테는 이제 어떤 이제 기운들이 있고 어떤 숫자가 좋고 뭐 어떤 방향이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오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쫙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의 행운의 기, 여기에는 이제 어떤 뭐 막, 방향, 숫자, 행운의 숫자, 여러분 휴대폰 번호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 행운의 숫자를 쓰면 되게 좋죠. 그리고 뭐 방위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글자, 이제 뭐, 가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간판 같은 건 할 때, 뭐, 시옷, 이영, 시옷, 뭐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좋다라는 걸 이제 여기에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체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체질일 때는 어떤 이제 발효식품을 먹으면 좋다, 뭐 이러면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만드는 방법까지도 이제 여기에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별 운세 해가지고 뭐 내년 뭐 1월 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2월 달에는 뭐가 일어나고 요게 한 70 내지 80% 정도 맞아 들어갑니다. 그게 한 달 다 설명이 돼 있죠. 그래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전부 설명이 돼 있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이제 요 밑에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여기에 또 적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11월 달에 이제 만세력 달력이 뽑히죠. 거기에 도장을 찍어 놨습니다. 조심하면 좋은 날 해가지고 이날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데 뭔 일이 생겼다 그러면 전부 이날 생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안 좋은 날들이 있죠. 한 달에 그런 날이 보통 이제 한 5일에서 한 7일 정도 평균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요 도장 가지고 이제 우리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딱 검사해 주듯이 아예 도장을 찍어 놨습니다. 찍어 놓으면 요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약속 같은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 중요한 거는 요 날을 피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뭐 빨간 도장, 파란 도장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찍어 가지고 절에서 이제 스님들이 사용할 때는 이제 절만자 도장을 찍도록 이렇게 이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딱 드리죠. 근데 원래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이제 한 대여섯 장 나옵니다. 근데 이제 꼭 필요한 것만, 요렇게 해서, 총 한 여덟 장 정도 되죠. 요렇게 해서, 뽑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걸, 여러분들 고객들한테, 그리고 이걸 뽑을 때, 이제, 요 위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뭐 홈페이지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뭐 또 사무실 주소, 요런 걸 여기에 다 적도록 한 번만 적어놓으면 계속 프린트 할 때마다 이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표지를 해서 딱 드리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 1년 동안 든든합니다. 그리고 이제 뭘 계획을 할 때 이번에 우리의 이제 시집 보내려 하는데 우리 큰애 장가 보내려 하는데 딱 보고 그 달이 좋은 달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굳이 뭐 철학관 가서 안 물어보더라도 여기에 다 자세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사 가는데 날 같은 것도 나쁜 날만 피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좋은 날 찾지 말고 나쁜 날 피하면 별일 없는 날, 탈 없는 날이 그게 바로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걸 자세히 이제 하나 해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제 가족들이 뭘 계획을 하고 해외여행을 간다 아니면 뭐 이렇게 집안에서 이제 어떤 일을 계획을 할 때 이게 많이 참고가 되죠.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해주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면 여러분 고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한테서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1년에 그래도 한 몇 번은 오게 되니까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 절에서는 이제 이걸 포교하는데 방편으로 이제 스님들이 쓰시고 일반 이제 철학관 하는 데는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서비스용으로 이제 이걸 이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를 한다든지 뭐 부동산을 한다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뭐 조그만한 뭐 빵집을 한다 커피숍을 한다 차방을 한다 그러면 고객한테 이제 이는 특이한 그런 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걸 고객들한테 해주게 되면 고객들은 되게 뭐 하나 사더라도 여러분한테 와서 이제 사게 되고 여러분한테서 묻게 되고 여러분과 이제 이렇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다 보면 결국 친해지는 거죠. 친하다 보면 일이 됩니다. 모든 고객들은 친구에게 물건을 팔아주려고 그러지 모르는 사람한테 팔아주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본 사람한테
결국 이거를 하려 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철학한 창업 너어 여덟 번째 1년 신수를 엄청나게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요게 이제 몇백 가지 문장이 미리 다 만들어져 있고, 물론 판단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고 이제 뭐 제 같은 경우에는 밥 먹고 내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뭐 저는 뭐 보면 그냥 판단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아직 훈련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도표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면 제가 판단하는 거하고 똑같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70 내지 80%는 무조건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문장이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읽어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 내가 좀 그런 게 있었지, 이렇게 긍정할 수 있는 수준, 그걸 우리는 70 내지 80% 적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 적중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맞을 때는 맞고 틀 때는 틀리고, 그거는 빵점이죠. 네, 그거는 뭐 역학이다, 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수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조금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 도표를 보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굉장히 70 내지 80% 역학 프로그램이 70 내지 80% 적중을 시킨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개 끝났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동영상 만들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